베리의 헬로 토이. 어? 여긴 어디지? 왠지 음침한데? 어? 갑자기 시계에서 빛이 나잖아. 어? 뭐야? 시계가 바뀌었잖아. 어? 무슨 일이지? 헬로 친구들, 페리예요. 친구들, 오늘 페리가 토이트리에서 똑다운 장난감은 바로 짜잔, 헬로카봇 X로 돌아온 헬로카봇 큐브 시계 X! 우와, 이렇게 헬로카봇 X 큐브도 나왔어요. 이번에 새로 시작한 헬로카봇 시즌 14 X는 이렇게 시계가 더 네모네모하게 바뀌었는데요. 드럼킹! 이럴 때 자면 어떡해! 빨리 일어나 드럼킹! 떨어진다! 안돼! 모기를 피해 차 탄 거 드럼킹이 도망치던 중에 이렇게 협곡으로 떨어졌는데요? 살았다. 드럼킹, 괜찮아? 에휴, 졸 일이야, 모기 때문에 갑옷까지 잠들다니. 그러자 갑자기 시계가 번쩍! 시계가 왜 이러지? 저쪽에도 빛이?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서 시계가 이렇게 X로 바뀌었어요. 첫 탄의 시계가 바뀐 건 아마도 헬로카봇에게도 뭔가가 변화가 있다는 거겠죠? 그럼 먼저 우리 헬로카봇 큐브 시계 X 장난감으로 빨리 만나보러 가볼까요? 슝슝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상자를 빵! 상자를 뜯으면 먼저 짜라란! 새로운 카봇 X! 큐브 시계! 우와, 이렇게 네모네모하고 뭔가 이렇게 하얀색이 있고요. 안에는 X! 멋지게 무늬가 들어가 있죠. 그 X의 무늬 안에는 또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시계는 이렇게 신비한 힘을 가졌으니까 카봇들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안에가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군. 그리고 여기 엠블럼! 건전지! 여기는 이렇게 밑에 버튼! 오! 뭔가가 작동되지 않는 듯한 효과음이 나는데요. 아마도 여기에 큐브를 끼지 않아서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쭉! 헬로 카봇! 이렇게 돌아가죠. 그리고 친구들, 우리 뒷면을 또 처음 보여주는데 뒷면에도 이렇게 건전지 AA에 들어가는 곳이 있고요. 카봇 엠블럼이 여기도 있어요. 아마도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귀를 가까이 대니까 엄청 크게 들리네요. 그리고 이렇게 카봇 줄, 시계 줄에도 엠블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밑에는 마치 태극기 모양에 있는 색깔들이 빨간색, 파란색 있으니까 한국 카봇은 한국 거다! 그리고 사실 옆에도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있어요. 여기에다 그럼 빨리 첫 단에 큐브를 넣어보겠습니다. 헬로 카봇! 이렇게 장난감으로 만나니까 어때? 우와, 진짜 멋진걸? 베리! 근데 아까 버튼이 하나만 있다고 했지만 여기! 짠! 이러면 큐브가 나오지! 오, 그렇구나! 친구들, 여기 밑에 화살표 모양이 되어 있는 버튼이 큐브를 나오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전 시계와는 다르게 이걸 밑으로 내려야지 큐브가 나오네요.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그럼 첫 탄에 음성이 또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얍! 그렇다면 제강 카봇 펜타스톰 X를 부르겠어! 헬로 카봇 펜타스톰 X! 오! 펜타스톰!
헬로카봇 맥스도 헬로카봇 X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헬로카봇 큐브시계 X에 차타니 말하는 거는 또 헬로카봇 X 버전으로 나오나 봐요. 라이프X가 프로넥스랑 댄디X의 모습을 바꿔줬대요. 이게 무슨 소리지? 라이프X가 아마도 신비한 힘을 가진 것 같죠? 우리 새로운 헬로카봇 큐브시계 X에서 헬로카봇 X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와, 이걸 또 들어보면 무슨 소리가 나왔는지 볼까?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어? 정말 고마워. 역시 의리의 에이스 X라니까. 호크는 싫은 척하면서도 은근히 다 챙겨준다니까. 멋지다 호크 X. 오, 이렇게 재미있는 음성들이 많이 들어있네. 그리고 친구들, 베리가 짠 이 사용설명서를 봤거든요.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짠, 빅큐브 변신 기능. 헬로카봇 큐브 시계 X 표시에 빅큐브를 접촉하면 빅큐브가 변신합니다. 친구들, 빅큐브가 뭘까요? 이렇게 빅큐브가 큰 큐브처럼 생겼어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접촉하면 빅큐브가 변신한다는 거예요. 뭔가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군. 아, 그건 비밀이었는데 베리가 사용설명서로 먼저 알게 됐잖아. 빅큐브는 헬로카봇 X에서 나오는 아주 비밀스러운 무기라고나 할까? 하여튼 비밀. 뭐야 너 궁금해졌는걸? 나중에 알려줄게. 알겠어. 그러면 우리 큐브 X 시계부터 자 마음껏 보자고요. 그리고 친구들, 다른 시계들처럼 이 큐브를 빼고 짠, 여기에 있는 액션 버튼을 길게 누르면 지금 행운을 알고 싶니? 아주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데, 럭키 럭키! 카봇들에게 내가 잘하는 것들 보여주자. 춤, 노래, 뭐든 오케이! 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6! 오! 이렇게 오늘의 행운을 알려줘요. 그리고 또 한 번 누르면 다른 시계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음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능도 비슷한데 과연 모습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전 카봇 시계들과 좀 비교해보면서 볼까요? 짠! 이렇게 모아보니까 어때요 친구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베리가 말했듯이 이번에 헬로카봇 큐브 X는 더 네모나무하고 각지고요. 안에 X 표시가 있어요. 이전 카봇 큐브 시계, 이거는 크리스탈 카봇 큐브 시계. 이 두 개는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조금 더 크리스탈이 투명해서 안에가 보이는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여기는 완벽하게 바뀌었죠? 친구들, 그리고 예전에 우리 크리스탈 카봇 큐브 시계에 들어가 있던 짠! 크리스탈 큐브! 짠! 이거를 우리 큐브 X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오! 헬로 카봇! 된다! 여기서는 알카봇 스피너블 우가바! 너흰 카봇계 3대 말송뿐이야! 알아? 그래도 미워할 수가 없는 매력 덩어리야! 오! 여기에는 알카봇에 대해서 말하는 첫단! 이걸 그럼 크리스탈 큐브에 넣어볼까요? 오! 안 들어가! 오! 안 들어가! 친구들! 크리스탈 큐브는 들어가거든요? 아! 큐브 모양이 좀 다르네요, 친구들. 친구들, 헬로카봇 큐브 X 시계 들어가는 큐브가 조금 더 커요. 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짜잔, 보이죠? 위에 튀어나온 거. 그래서 여기 헬로카봇 큐브 시계 X에 넣는 큐브들은 원래 본래 큐브 시계에 안 들어간다는 점 친구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전에 큐브들은 여기에 그래도 다 들어간다는 거. 여기 예전 큐브 일렉트럼 것도 넣어볼게요. 짠! 다행히 옛날 큐브들은 다 들어가요. 아! 눈물려! 이게 뭐야? 찾다 찾다! 갑자기 큐브 시계 X에서 빛이 나고 있어! 어? 이 반응은? 이 반응은 왜? 이건 근처에 헬로카봇 X 친구들이 있다는 표시야. 베리! 이 큐브 시계를 가지고 이 X 친구들이 있는 곳을 나랑 같이 찾으러 가자. 뭐라고? X 친구들이 이 근처에 와 있다고? 좋았어! 그럼 이 시계를 차고 그럼 X 친구들이 있는 데로 가볼까? 씩씩씩씩씩씩씩.